자,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여기 유저 한 명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네, 유저 컨트롤러 말하는 거예요. 유저 컨트롤러. 여기서 여기 이제 유저가 스트링을 리턴하는데 여기를 유저로 바꿉니다. 그러면 여기 리턴에서 뭐라고 해요? 왜냐면 유저를 리턴해야 되는데 왜 스트링을 리턴하냐 이렇게. 그럼 여기를 바꿔야겠죠. 제가 분명히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예요? Alt Enter 같은 거 눌러서. 네. 자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눌러보겠습니다. 이거 여러분, 이게 원래 그 뭐라고 될까요? 제가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. 지금 반영이 안 돼요. 지금 이게 수동으로 껐다 켜야 됩니다.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얘를 껐다 켜시던가. 잠깐만요. 이걸 했나? 이것도 했고. 껐다가 이걸 끈 다음에 전 한번 이걸로 열어볼게요. 스타트를 열어볼게요. 이 스타트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런으로 열면은 얘로 꺼야 되거든요. 근데 스타트로 열면은 무조건 스탑을 눌러서 꺼야 돼요. 왜 이래, 이거? 시원하네요. 안 되면 그냥 껐다 켜볼게요. 이렇게 런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여기 유저 있잖아요, 유저. 유저에서 엔티티를 일단 뺄게요. 엔티티는 좀 나중에 해야 됩니다. 이거를 저장하고서, 네. 다시. 그러니까 유저에다가 엔티티를 하면은 지금 일단 안 켜집니다. 네, 그래서 엔티티 빼고. 됐다. 이렇게 나온 성공이에요, 이렇게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자, 제가 지금 추가한 게 뭐냐면은 도메인에 유저 테이블, 유저 클래스 추가했고요. 나중엔 엔티티를 붙일 건데 지금 일단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뭐다? 엔티티를 빼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었죠?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네,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. 그 다음에 걔를 리턴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유저를 리턴했기 때문에 여기가 스트링이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? 여기도 유저겠죠?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막상 얘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? 이런 화면이 나오면 됩니다. 요거는 뭐냐면은 이 객체가 JSON이라는 포맷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. 한번 해보세요, 여기까지.